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Peopl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Korea's independence.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있네요. Beginning in August 1931, 윤봉길 worked with independence activists in Shanghai, China. 자, 1931년 8월에 어떤 시작점에서 윤봉길 의사는 상해, 중국 상해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되겠죠. 그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Yun joined the Korean Patriotic Corps that Kim Gu organized.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김구 선생님이 조직했던 한국 애국결사단 이런 이 단체에 가입을 했습니다. On April 26, 1932, Yun threw a bomb at Japanese dignitaries attending a ceremony in Hongkou Park in Shanghai. 자, 지난 그 32년 그 다음 해가 되겠죠? 32년 4월 26일에 이때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윤봉길 의사가 던진 폭탄의 얘기가 되겠죠. 폭탄을 던졌는데요. 누구에게 던졌을까요? 자, 일본의 고위 관리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뭐 하고 있었는지가 뒤에 나와 있죠. 이 어떤 그런 기념식 같은데 이 세레모니에 참석 중이었는데요. 상해 중국 상해의 홍콩 파크에서 열리는 세레모니 참석 중인 일본 고위 관리들이 있는 곳에다가 폭탄을 던졌습니다. It was the emperor's birthday. 이 세레모니가 뭐였냐면 축하식이 뭐였냐면 바로 황제의 생일을 기념한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Yun killed and seriously injured many of Japan's military officers. 자, 윤봉길 의사가 던진 폭탄에 의해서 자, 많은 일본의 군 장성들이, 장교들이 죽거나 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A Japanese court sentenced him to death. 자, 일본 법정에서는 윤봉길 의사를 사형 선고를 내렸고요. He was executed on December 1932. 바로 그 같은 해인 12월 19일에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윤봉길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았는데요. 자, 우리 관련된 crossword 퍼즐을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to go somewhere in order to be with a person or a group. 자, 어떤 사람이나 그룹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딘가로 가다. 우리 이런 거를 join, 그죠? 함께하다, 가입하다, 참여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A man who rules on an empire. 하나의 제국을 다스리는 사람을 우리가 황제라고 하고 영어로는 emperor라고 하겠죠. emperor. Number three, to go to and be present at an event, meeting or other gatherings. 어떤 행사나 모임이나 이런 곳에 가서 참여해 있는 것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참석하다. attend, to attend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attending a ceremony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A person who has a high rank or an important position. 다소 어려운 단어였는데요. 그렇죠. D로 시작한 단어를 기억하세요. Dignitary. 아까는 복수형으로 썼었죠. 그래서 dignity 하면 원래 어떤 위엄, 높은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dignitary 하면은 어떤 고위 관리, 그렇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